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보여드릴 거는 요 원형톱이에요. 원형톱은 보통 목공 하시는 분들, 목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목공 작업하실 때 하판을 켤 때 쓰는 거예요. 하판을 켠다는 건 하판을 자른다는 거죠. 하판 재단한다는 거예요. 하판 재단용으로 많이 쓰는 게 요 원형톱이에요. 요 원형톱은 이제 목재용 톱날이 들어가고요. 자, 요 기계가 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재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목공톱, 원형톱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한번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날부터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요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 회전 방향이에요. 요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톱날 자체가 회전하는 방향이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자, 날 고정하는데 여기 지금 볼트가 있어요. 머리가 10mm짜리 육각머리 볼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요걸 어떻게 풀을까? 요 뒤편에 보시면 요 막대기가 있어요. 요 막대기를 누르고 요거를 이렇게 살살 돌려보면 이렇게 딱 락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요렇게 락을 걸어두고 요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세요. 자, 요렇게 볼트를 풀고, 자, 요 판 있죠? 요 판은 요 옆에 보면 요 레버 있어요. 레버를 위로 올려. 자, 레버를 위로 이렇게 풀렀어요. 그러면 판이 이렇게 열리죠. 안전 커버를 올리고, 자,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렇게 이것도 풀러내고, 자,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안전 커버예요. 이 톱밥, 톱가루가 튀는 거를 방지해주는 안전 커버. 이렇게 안전 커버, 리턴 스프링도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카본 브러쉬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요 단추. 카본 브러쉬가 들어가고, 자, 요 뒷 커버를 떼면은 밑 저기 모터의 정유자 부분이 눈에 바로 보여요. 그래서 모터가 탔는지 안 탔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요렇게 지금 구멍이 뻥 뚫렸어요. 이렇게 구멍이 요 부분으로 해서 모터가 탔는지 안 탔는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트 풀러내고, 자, 여기도 볼트를 풀러내고,
이렇게 볼트를 풀어내면 이렇게 이렇게 넘치가 나오죠. 자,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여기 전선 코드선이 연결돼 있어요. 이 커버를 여기 볼트를 풀면 돼요. 이렇게 커버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전선이 들어가고 스위치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터 여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선이 파란색 선, 파란색 선과 갈색 선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초록색 선이 또 있죠. 이게 접지선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몸체가 금속으로 되기 때문에 손에 전기가 흐르면 안 되잖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몸체에 이렇게 접지선이 달려 있어요. 스위치를 한번 분리를 해보고요. 모터의 스테이터에서 지금 두 가닥 선이 지금 이렇게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요거 요런 거 아주 가늘은 거 5핀 같은 거나 바늘로도 가능해요. 가늘은 걸로 이렇게 한쪽 면을 꾹 눌러주면 쏙 빠져요. 눌러주면 이렇게 쏙 이쪽도 눌러주면 쏙. 자, 이렇게 스위치 분리했고요. 자, 스테이터는 이렇게 볼트만 분리한다고 해서 이게 쏙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소관으로 보시면은 여기 뒤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스테이터에서 나온 선이 여기에 지금 묶여 있어요. 여기에 지금 딱 걸려져 있거든요. 양쪽으로. 여기가 카본 브러쉬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카본 브러쉬 홀더예요. 카본 브러쉬 홀더에 지금 요렇게 링 타입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거를 풀어줘야 돼요. 요거를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이렇게 링을 이렇게 풀어줘야 돼. 제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풀었어요. 다음에. 이렇게 방금 전에 뺀 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 지금 요렇게 스프링처럼 생긴 동그란 링, 요 링이 요 카본 브러쉬 들어가는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요거를 풀러내고서 뽑아내야 돼요. 자, 이렇게 모터 정류자. 그리고 요게 아까 날 풀릴 때 락 걸어줬던 그 클립이에요. 락 장치, 잠금 장치. 이렇게 기어뭉치가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원형톱을 지금 다 분해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몸체, 요렇게가 이제 몸체죠. 몸체. 그리고 여기 바닥판, 바닥판은 아직 제가 분리를 안 했어요. 바닥판 들어있고, 요게 스테이터, 모터의 일부분이에요. 스테이터, 그리고 이렇게 아마추어.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추어의 뒤편과 앞면. 이렇게 앞뒤로 베어링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기어. 기어. 얘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자리에 들어가서 이 모터가 회전하는 거를 이렇게 날 회전하는 부분으로 이제 운동을 전달을 해주는 요 기어뭉치.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요 부분에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들어가서 락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제 날을 교체를 할 때, 날을 풀르고 쪼고 할 때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회전이 가능하고, 요렇게 탁 걸리면 이렇게 회전이 안 돼요. 요렇게 락을 걸어주는 클립, 잠금장치. 그리고 요게 스위치. 요 스위치에도 이렇게 컨덴서가 붙어 있어요. 이제 커패시터라고 하죠. 요거는 요런 모터로 작동되는 제품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선풍기나 보일러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가, 이 커패시터가 하는 일은 전기가 이제 작동을 할 때 모터가 이제 처음에 멈춰 있다가 회전을 할 때 이제 조금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처음 구동 시에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딱 작동할 때 힘을 약간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정확한 용도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좀 부족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컨덴서, 커패시터라고 불리는 이 컨덴서의 역할이 이제 전기를 조금 안정화시키고 힘을 쓸 때 쓰게끔 딱 밀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손잡이 커버. 그리고 요게 이제 톱밥 같은 게 날라오는 거를 막아주는 안정 커버. 그리고 요게 톱날. 요렇게 톱날을 보시면 날이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여기 보시면 요렇게 회전 방향이, 요 화살표가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화살표 방향대로 회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원형 톱이 요렇게 했을 때 얘도 이렇게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죠. 회전 방향이 요렇게 해요. 그럼 요렇게 끼우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장착을 하면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톱날이 이 나무를, 이게 합판 같은 거를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이 톱날은 방향이 있어요. 방향을 맞춰서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 요게 이제 요 톱날을 위아래로 잡아주는 와셔라고 보시면 돼요. 만조라고도 하죠. 와셔. 그라인더처럼 아래 위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쫙 분해를 해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분해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부품들이 들어간다는 거, 요런 거 보시면 어느 정도 이 기계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합판을 자르는 원형톱을 이렇게 분해를 쫙 해봤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뭐 분해하고 조립하고 요거는 안 해보셨으면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분해하면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요런 게 지금 아셨잖아요. 이렇게
구조와 들어가는 부품들의 이제 역할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나중에 이 제품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기계를 수리하든 뭐 자동차를 수리하든 오토바이를 수리하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작업의 그 대상 있잖아요. 그 대상의 구조와 모양새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천지 차이예요. 구조만 알고 있다면 내가 요거를 한 번쯤이라도 봤다면 기억이 난다면 그러면 한결 수리하기가 이제 자가정비를 하시든 아니면 뭐를 하시든 수월해요. 아니까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조립할 때 이제 내가 분해한 그 순서와 이 부품의 위치 이런 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원래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제대로 조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원형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고 신기한 그런 제품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것이 정비예요. 수리, 정비.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거를 재밌어하고 좋아는 하지만 안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서 자가정비에 대한 이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면 그분들은 이미 이런 기계공구와 자가정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이해력이 쏙쏙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조만 알고 역할만 안다면 그렇다면 자가정비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